곰이야. 와, 곰이에요. 곰이야. 만능 여신. 아이고, 아, 엄청 화려하게 입으셔서. 곰 여신. 여신님의 식탁이 바뀝니다. 오, 오늘 식탁까지 챙기고 무슨 날 같은데? 화장실까지 해주셨는데? 엄마, 어이. 아이고, 공주님 나왔다. 아이고. 만들어줬어요. 제가 제 앞치마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이리 와봐. 엄마 꽃 예쁜가 봐줘. 봐봐. 예뻐? 예뻐? 어때? 예쁜가 봐. 아빠 좋아할까? 아빠 좋아할까? 어? 어, 오늘 무슨 날인가? 와, 벌써 5년이나 지났어요. 진짜 너무 아름다우시다. 결혼 5주년이야? 네. 결혼하는구나. 결기는 중요하죠. 너무 결기해야죠. 노란 꽃. 이거는 무슨 꽃? 요요. 분홍. 분홍. 아, 잘 왔다. 분홍. 분홍. 소화도 많이 컸어. 그러니까 많이 커요. 엄마랑 이렇게 대화도 되고. 네, 너무 귀여워요. 딱 오십니다. 오셨다. 자, 우리 자기님. 자, 지금 막 끝나고 지금 네, 오신 것 같아요. 왜 쭈꾸미 사오라 그랬어? 어? 왜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사오셨네. 어? 그 꽃은 왜, 웬 꽃이야? 잠시만. 어, 안 돼, 안 돼. 비상, 안 돼! 비상, 비상, 모르나 봐. 에이, 아니야. 자기님. 아니야, 아니야. 그냥 꽃 했어. 아니, 봄이잖아. 꽃들도 많고, 쭈꾸미 철이고. 아니, 알고 있을 거야. 그렇죠. 정말. 제발, 제발 알고 있으실 거예요. 저렇게 눈치가 없어, 아빠는. 이거 쭈꾸미 여기다 넣으면 되지? 어, 자기야. 자기야, 우리 이거 빨리 손질해서 맛있게 해먹자. 손질? 손질을 누가 해? 자기가 해야지. 쭈꾸미를 사오라고 할 때부터 내가 왠지 하게 될 운명 같... 내가 왠지 하게 될 것 같더라. 자기야, 잠깐. 앞치마. 이것도 직접 만드신? 네네. 앞치마. 만든 앞치마예요. 소화랑 같은 디자인 아닌가? 아, 잠깐만. 아, 잠깐, 가운, 수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수술 같은 거 지금? 꼭 수술 준비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아우, 손 씻고. 아빠가. 이게 진짜 수술하는 모습. 메디컬 드라마, 메디컬 드라마. 자,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옆에서 요즘 잘 도와주시더라고. 네, 이제 잘해요. 서희야, 아빠랑 우리 셋 다 같은 앞치마야. 온 가족이 똑같이 앞치마였어. 세트로 사고 싶어. 네. 지금 쭈꾸미 철이라서. 와, 신선하다. 역시 제철. 쭈꾸미 또 제철이잖아. 토실토실. 오, 엄청 많다. 오, 많이 갑니다. 오, 많이 가요. 네. 오, 이거 장난 아니지. 1.5kg. 이게 대체 몇 마리야? 그렇지. 내가 다 해야 돼. 자. 일단은 쇠로 된 판 같은 거 있지? 그거 여러 개 갖다 줘. 됐지? 내가 나의 운명을 직감하고 영상을 봤거든? 손질하는 거? 오. 아빠 손질하는 거. 꼼꼼하시네. 서희 아빠 수술한다. 쭈꾸미 수술해준다. 아빠 수술 수백 번. 미리 보고 오셨어요. 자, 우리의 명이. 아, 세팅이 다르군요. 자, 쭈꾸미의 생명을 자주 유지할 수 있는. 머리를 일단 따고. 쭈꾸미 알려줘. 머리를 일단 따. 그렇지. 딸 때도 되게 섬세하겠다. 그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벌리면 먹물이랑 내장이 나온대. 야, 내장 손질. 이렇게 따고 그 눈도 가위로 눈을 이렇게 따래. 이렇게 해서 입을 그렇지. 입이랑 뼈를 제거해 주니까. 잘한다 이제. 이게 한 마리 끝난 거야.
그 이게 한 마리 끝난 거야. 요거 짤 갖고 있고 싶어. 진짜로 유행돼 있다. 내가 봤던 유튜브 댓글 중에 베스트 댓글이 이 영상 보고 쭈꾸미 30마리 깠더니 꿈에 쭈꾸미가 나왔다 이런 댓글이 있어. 너만 들었어? 아무도 안 들었어. 아니 좀 장갑 끼고 좀 좋아. 왜? 서아랑 응원하잖아 자기 지금. 아빠. 조금씩 속도가 난다 이제. 오, 잘했어. 아빠 수고했어요, 서아야. 자, 아빠 박수. 한쪽 끈이 내려갈 정도로. 아빠 박수, 서아야. 아빠 박수. 잘하신다. 박수야, 박수. 아, 생이라 너무 맛있겠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를 밀가루에다가 팍팍팍 버무려서. 그렇죠, 이제. 빨판에 있는 찌꺼기들도 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검색 잘했네. 여기다가 밀가루를 뿌려. 여기다가 밀가루를 뿌려. 바뀌었어. 와, 저 자신감. 자신감. 뿌려. 우리 자기가 바뀌었어요. 여기다가 밀가루를 뿌려. 유도적으로 시킵니다. 뿌려. 바락바락. 되게 섬세하세요, 근데. 손끝이. 어, 뭐야? 아빠! 아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빠! 궁금해. 보고 싶어가지고. 아빠 쭈꾸미 빨래 하고 있어. 됐다. 아빠 수고했어요. 아빠 뿜뿜. 어, 아빠 뿜뿜. 어, 아빠 뿜뿜. 어, 뿜 여기 있어. 자기가 쭈꾸미 제일 좋아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 먹으려고 했어. 알았어. 신혼 초에는 결혼기념일이면 좀 뭔가 이렇게 막 스테이크 해 먹고 막 이랬는데요. 이제 그냥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쭈꾸미. 얼큰하게. 네, 얼큰하게 한국식으로. 제철 음식이 추구해. 네. 자, 쭈꾸미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 나누어요? 아, 왜 나누어요? 어, 이 정도 남기고 요거는 데치자. 데치기. 3개 작은 총으로. 되게 오래 데치면 되게 질겨지니까요. 딱 30초가 30초. 네, 제일 적당해요. 살짝 데껴서 찬물에 살짝 헹궈주면 탱글탱글해. 네. 상큼하게 쭈꾸미 샐러드. 어? 쭈꾸미 샐러드? 쭈꾸미 샐러드요? 참나물. 참나물은 일단 너무 향긋해서 봄 향기도 나고요. 쭈꾸미랑 너무 잘 어울려요. 향기도 좋고. 듬뿍 들어가네요. 여기에다가 쭈꾸미 너무 좋아요. 보양식이지, 보양식. 맛있었다. 올리브유만 쫙 뿌려줘. 그런가. 그 다음 소스. 어, 소스 근데 궁금해요. 어, 그래, 어떤 소스가 소스 궁금해요. 아실지. 하나, 둘, 양조 간장. 네. 하나, 둘, 셋, 넷. 아, 마늘가루. 마늘가루. 네, 원조 마늘가루. 다진 마늘보다 훨씬 나아요. 더 고소하고요. 더 담백해요. 상큼하게 유자청. 어, 유자청을 사용하네. 집에 있는 유자차 이용하시면 돼요. 아, 그렇죠. 네. 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뭐 약간 오리엔탈 소스 같은 느낌일까? 맞아요, 맞아요. 오리엔탈 소스에 MZ들도 너무 좋아하고 남녀노소.
반짠 새콤달콤. 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엔탈 소스 이런 거 비교가 안 되네. 아니, 이거 샐러드가 아니라 요리인데요, 바로. 맞아요. 너무 간단한데 레스토랑 금방 했죠. 엄청.